다시. 다시 가겠습니다. 아! 자, 기합입니다. 장전. 안녕하십니까. 이 마을에서 구걸하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거지입니다. 뭐라고요? 거지. 오케이, 아주 말을 잘 들으시군요. 자, 제가. 알아놔도 고마워. 따라와줘서. 자, 저는 이 마을에서 구걸하면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치즈도 받고요. 이런 외국 돈도 받고요. 이런 엽전도 받고요. 근데 전 이게 제일 좋더라고요. 이런 거. 자, 근데 제가 이런 거를 그냥 받냐? 아닙니다. 저도 어떤 무언가를 드려야지만 저한테 주는 재미가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시작 전에 자,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젤리를 들고 오시는군요. 아, 감사합니다. 우리 사장님들 잠깐 들어가지지 마시고 자, 여기 한번 서보세요. 여기 한번 서보세요. 자, 여기 한번 서주시고요. 자, 이렇게 저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는 분들께 제가 큰 절을 한번 드리고 있습니다. 제 좋은 기운 가져가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올 한 해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정사 끝났어. 들어가. 자,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뭐 저한테 주실 분들 여기다 그냥 넣어주시면 되고요, 편하게. 자, 두 번째. 이렇게 구걸을 하고 다니는데 아, 이 한국 민속촌에서만 구걸하기엔 수요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먼 동네, 자, 옆 동네도 가고 저 마을도 가고 에버랜드, 아, 뭐 그런 데도 가고 하는데 문제는 제가 거지 아닙니까? 자, 저렇게 저는 빠르게 달릴 수 없기 때문에 저기 산속에서 살고 계시는 도사님께 축제법을 배웠습니다. 자, 제 축제법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에이, 원, 투, 원, 투, 쓰리, 자, 근데 아, 이게 다들 괜찮은데? 그러면 이거 제가 지금 기술 연마 중이긴 한데 혹시 이거 기술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뭐요? 방금 제가 했던 거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슬립백! 그렇죠? 근데 앞으로 슬립백 봤는데 뒤로 하는 슬립백. 오케이, 본 적 없으시고. 근데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 박수 한번 주시고. 네. 네, 원, 투, 쓰리. 뭐 되는 것 같긴 한데 반응 보니까 거의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축제법으로 옆 동네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자, 거기 가서 제가 이제 어떤 재주를 부리냐.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거지 전에 태권도 국가대표 출신이었고요. 그래서 그 재주로 돈을 좀 벌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재주 간단하게 뭐 자, 손 안 짚고 옆 돌기 정 나세요. 반응 좋으니까 다음 숫자라. 자, 두 번째! 제 또 태권도 국가대표 위로 강물 해주세요. 발차기죠, 그쵸? 발차기. 제 이런
마지막으로 받겠습니다.